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 이른바 생활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을 내년에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극심한 고용 부진과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생활 SOC 예산이란 게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 생활 SOC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네, 통상 SOC 사업이라면 도로와 항만,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생활 SOC 사업은 삶의 질과 연관성이 큰 도서관, 체육시설, 박물관 등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내년 생활 SOC 예산을 올해보다 절반가량 늘어난 8조 7천억 원으로 배정했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 SOC 확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투자분을 포함할 경우 내년 예산은 약 12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네, 문화, 체육시설 등 편지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올해보다 6천억 원이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도시재생, 어촌뉴딜 등 생활 여건 개선과 노후산단 재생 등에는 올해보다 1조 4천억 원 늘어난 3조 6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복지시설 개선과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선 올해보다 8천억 원이 늘어난 3조 4천억 원의 예산이 사용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체육시설 접근성을 10분 이내로 개선하고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숲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습니다. 네, 김 기자, 내년도 SOC 예산 발표와 함께 김 부총리가 소득분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과 소득분배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 과제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는데요. 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자간담회 이후 나온 발언입니다. 장 실장은 최근 고용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